증권가에서 눈여겨보는 종목들은 무엇인지 리포트 토대로 종목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실 분은요, HB투자그룹의 손여로 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준비한 첫 번째 종목 바로 좀 확인해 보죠.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제시했는데요. 매수 의견의 목표가 5만 4천 원을 유지합니다. 올해가 끝이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끝이 어딜지도 궁금한데 우선 지금 시장부터 점검을 해보죠. 북미 시장에서 전력기기 호황이라고 해요. 배경부터 체크해 주실까요? 네, 우선 전력기기가 호황인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 내면은 조금 아쉬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관리비 보면 뭐 전력 비용이 네. 조금 증가해서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현대 일렉트릭이 좀 오히려 그로 인해서 좀 반사 이익을 가진 기업이다. 그걸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배전이나 변압 관련 업을 영위하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리포트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미국의 변압기 가격 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1999년에 100포인트를 기준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2021년에는 평균 232포인트였다고 하면은 2023년 1월 기준으로는 335포인트를 기록하고 하면서 2년 전 대비 45%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판가가 올랐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전력기기 관련 수출도도 2022년에 3.4억 달러로 그리고 물량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가액 증가에 따른 금액 증가가 15%의 영향을 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미국에 대해서 좀 뉴스를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전력 관련해서는 노후 전력기기에 대한 교체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리포트를 보더라도 현재 현대 일렉트릭에서 미국에 대한 전력 기기에 대한 수출 이런 부분들이 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2022년 안정적인 실적 발표는 이를 통해서 좀 비롯된 것이 아닌가 그걸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럼 이 같은 서프라이즈가 좀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한데 전력 기기뿐 아니라 ESS, EMS 뭐 다양한 분야에서 좀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네, 우선 좀 우리가 인플레이션 우려나 좀 민생의 위축 같은 경우에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2022년 초반에 좀 선반영된 네. 것이 아닌가 그걸 좀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유가가 하락했다라고 리포트상에 나와 있지만 사실 유가가 거의 9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갔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 원자재 자원들이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네. 전력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고 그런 부분들이 현대 일렉트릭의 안정적 실적을 이끌었다고 나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현재 분포가 되어 있는 전력 기기들의 교체 수요 이런 것들이 2023년에도 견조할 것이기 때문에 현대 일렉트릭의 2023년은 좀 꾸준하게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리포트를 살펴본다고 하면은 현대 일렉트릭이 2020년과 2021년에 이런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공급을 많이 줄였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현재 리포트에는 캐파 증설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경기 호황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2020년과 2021년에 줄였던 부분을 되돌리는 부분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캐파가 증설이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까지도 캐파 증설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리포트 상으로는 이미 증설에 따른 수주가 확정됐다라고 나와 있지 않고요. 어떤 미국을 토대로 미국에서 수주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동남아시아까지도 수주가 가능성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네. 실적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일렉트릭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상에서는 일단 매수 의견에 목표 주가 5만 4천 원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좀 합당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2022년, 이제 작년 연간 실적 기준으로 이제 퀀텀 점프를 기록을 하면서 실적이 흑자전환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2023년 연간 실적 전망치를 보더라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증가 하면서 이제 2020년 연간 실적이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주가 수익 비율이 산출이 되게 되었는데요. 업종 퍼가 한 12 정도 되는데 네. 현재 퍼가 8.67이고 12개월 선행 퍼 아무래도 2023년 연간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 같습니다. 해당 12개월 선행 퍼도 8.5이기 때문에 업종 대비 저평가 영역대는 꾸준하게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현대 일렉트릭이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마주로 분류가 안 돼 있고 어떤 가치주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최근에 좀 TV에서 좀 부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몇 한 두 분 정도 봤었는데 그때는 이제 전력 관련 업무를 하다 보니까 어떤 네옴시티나 스마트시티 관련으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리포트 보면 이제 앵커님도 말씀해 주셨고 뭐 네. 풍력이나 뭐 에너지 저장 장치 뭐 ESS 등의 다양한 분야에 좀 확장 전망이 되느라고 하니까 우선은 뭐 가치주 관점을 지켜보시다가도 어떤 모멘텀을 얻으면서 단기적인 움직임 또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종목 믿어봐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리포트 내용이요. 네, 우선 저는 믿어봐도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최근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차트를 본다고 하면 조금 부담스러우신 위치일 수도 있는데 해당 종목이 이제 상장한 지가 뭐 그래도 한 5년 정도 넘었기 때문에 네. 상장한 좀 경과는 좀 길다라고 볼 수 있지만 상장 이후에 고점 대비해서는 주가 절반 정도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조금 아쉬운 거는 지금 기관이 꾸준한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제가 이 리포트를 픽을 했을 때는 사실 외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왔었어요. 아, 근데 오전에요. 이제 오후장 들어오면서 좀 외인과 기관의 순매도세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네, 물량이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고 제가 어떤 단기적인 관점을 소개를 드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손 팀장이 소개해 준 이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오후장에 한 주씩 매매하면서 좀 수익 이상의 관점으로 보신다고 하면 좀 좋은 결과 있으시지 않을까 여기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본 게 아니라서 수급에 이런 변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기간 보고 말씀 주신 거세요?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 한 3개월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나는 트레이딩 스킬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6개월이나 1년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1년까지요?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권이라는 느낌도 살짝 들긴 하는데 이걸 넘어설 수 있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목표 주가도 뭐 도달할 것으로 보고 계셨기 때문에 향후 길면은 뭐 1년까지도 괜찮다. 3개월 이상이라는 점도 기억해 봅니다. 한 줄평도 점검해 볼게요. 완전 필요한 걸이라고 해 주셨는데 완전 우선 완전 필요할 걸? 완전 필요할 걸? 이런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손유루 팀장님한테는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흡수를 못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종목 같은데 과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제 원칙상인 좋은 종목이에요. 근데 제가 좋은 종목을 갖고 왔는데 또 주변에 대한 평가도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전력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블랙아웃 관련으로 말씀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이제 2차 전지나 이제 원전, 그 다음에 좀 제가 가장 유심히 보고 있는 건 전력 부분이기 때문에, 네옴시티와 같은 스마트시티, 지금 뭐 LS전선이나 이런 종목도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 근데 LS전선의 뒤를 좀 바짝 쫓을 수 있는 종목은 좀 현대 일렉트릭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아직 뭐 거래량이 특출나게 실리고 어떤 뭐 10%, 15% 이상의 변동성을 보여준 이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어떤 섹터로 접근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 이기 때문에 오후마다 주어 담은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이슈 중에서 슈팅이 나올 때는 뭐 분할 매도하면서 매매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심한 이 종목 설명 가격 전략까지 잘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종목 현대 일렉트릭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손유로 팀장의 픽은 LX 세미콘입니다. 키움증권에서 리포트를 제시했고요. 제목은 개선되는 본업 더해지는 모멘텀 이라고 달았네요. 투자 의견 매수에 목표 주가 13만 원이었는데요. 1분기 실적은 전분기보다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일단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부진했던 실적이 있는 거잖아요. 이 배경부터 저희가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좀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피해를 좀 벗어나지 못한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저도 작년 상반기에 굉장히 좀 시청자분들께 많은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 어떤 팹리스 기업이면서도 이제 DDI, 디스플레이 구동칩을 주로 수출해서 좀 실적을 기록했던 종목인데 어떤 최근에 뭐 반도체 재고가 너무 크게 많이 증가했고 감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고를 줄이지 못하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피해, 물론 뭐 후공정이나 장비 관련 종목들은 그 안에서도 그런 실적
업황 불협을 좀 이겨내는 모습 보여줬지만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좀 유감스럽기도 좀 실적이 좀 훼손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종목이 좀 저력이 없다라고 하면 좀 말씀드리지 않았을 것인데 최근에 좀 스마트폰 관련해서 이제 DDI 관련 분야에서 이제 LX 세미콘이 LG 관련 계열사다 보니까 LG 관련 모멘텀을 조금 주가 변동성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최근에 뭐 LG 전자나 뭐 LG 디스플레이가 수급이 좀 좋은데 LG 디스플레이랑 LG 전자가 뭐 그렇다 호실적을 발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하지만 기저 효과가 발생했고 그들이 전장 산업이나 어떤 휴대폰 부품 사업 이런 부분에 좀 의지를 밝히다 보니까 LG 그룹주에 대한 온기가 들어온 모습이고 최근에 좀 뉴스가 나온 게 뭐 사실 애플이나 삼성 갤럭시나 이번에 스마트폰 신규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어느 정도의 판매고를 뭐 기록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사실 그만큼 기대치를 네.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그런 기대치에 조금 주가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봤을 때는 2022년 3분기 기준으로 삼성이 스마트폰 점유율 21%를 기록을 하고 있고 애플이 16%를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국민 입장에서는 삼성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이제 투자자란 말이죠. 이제 그렇죠. 애플이 새로운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좀 이겨보겠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LG 관련 종목들의 뭐 LG 이노텍을 필두로 해서 관련 종목들에 좀 온기가 들어오는 모습이고 현재 이제 LX 세미콘이 그런 LG 디스플레이와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와의 협업을 통해서 아이폰 점유율 확대를 통해서 올해 하반기에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제가 뭐 어떤 뭐 실적이 훼손됐다고 해서 뭐 적자로 전환됐으면 당연히 안 갖고 왔겠죠. 근데 일단은 실적을 보면은 2020년 연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21년 대비해서 한 15% 훼손된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적자로 전환된 것은 아닌데 주가는 이제 최고가가 16만 8천 원인데 현재가 9만 2천 원이기 때문에 거의 마이너스 45% 정도 주가 하락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좀 기저 효과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LX 세미콘 이 기업 가치 자체가 좀 재평가될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 재평가될 수 있다고 보시니까 또이 종목 오늘 픽하셨겠죠? 네, 우선 저는 어떤 좀 반전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제 등 뒤에는 든든한 네. 외인과 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리포트 상에서는 2023년 하반기에는 좀 실적 개선이 좀 전망이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이폰이 이제 애플이 신규 아이폰을 내놓고 해당 기업들이 3분기부터 아이폰 내 점유율 확대했다는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북미 세트 업체향 중심의 질적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는데 뭐 북미 세트 업체향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 시청자분들 다 아시는 A사일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최근 언론에 따르면은 삼성 디스플레이를 신규 고객사로 확보해서 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LX 세미콘이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에다가 부품을 납품해도 충분한 실적을 기록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좀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까지도 손을 잡으면서 LX 세미콘이 어떤 DDI 분야, 그다음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실적이 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고요. 저는 이거는 좀 쉬쉬하는 건지 이제 전장 산업 부분에서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어떤 처리 프로세서를 개발하겠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리포트에는 개발할 것이다, 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네. 이렇게 나와 있지만 뉴스에서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아니 땐 굴뚝이 연기가 안 난다고 정말 개발을 안 할까? 근데 리포트 상에 좀 개발한다 나와 있으니까 어떤 안정적인 실적 개선이 나오면서도 어떤 주가 탄력은 새로운 AI 반도체 유닛을 통해서 좀 주가 변동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은 좀 염두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는 안 나죠. 그래서 아마 좀 기대할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구체적인 투자 아이디어도 챙겨보겠습니다. 거기에 믿어봐도 괜찮을지 연이어 좀 들어볼 텐데요. 이 종목 리포트 믿어봐도 괜찮겠습니까? 네, 우선 좀 믿어봐도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일단 기술적으로도 좀 주봉상으로는 좀 안정적으로 횡보하면서 21선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LG전자에 대한 전장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금 방송이 아니라 최근 일주일 정도 경제방송 챙겨보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기대감 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최근에 좀 AI 반도체 이런 팹리스 관련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네. 부분에서 LX 세미콘이 이제 세계 10위권 이내로 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렇게 시장상이 나쁘다라고 판단되진 않지만 하락 종목이 조금 많은 관계로 LX세미콘이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매도 금액이 공격적이지 않은 것을 네. 확인할 수 있고요. 최근 일주일 본다라고 하면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배당도 4% 이상 주니까 좀 가치 투자하기에 적합한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LX세미콘 같이 챙겨봤는데 LX세미콘 한 줄 평은 이렇습니다. 작년 상반기 영광을 되찾자라고 해주셨는데 작년 상반기에 괜찮았던 이 흐름을 다시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이 기대감을 좀 안아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러분께 또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HB투자그룹의 손효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